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파리바게뜨 사태로 본 한국. 아웃소싱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 빵집 노동자 고용주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국민일보. 한미동맹은 오케이인데 일본은 노. 또 한겨레. 트럼프. 일본은 귀중한 파트너. 미일 정상 밀월 과시. 그리고 세계일보. 환란 20년. 재기 어려운 기업인과 빚에 짓눌린 청년. 여전히 현실은 우울하다. 다음은 조선일보. 트럼프. 아시아 첫 순방에 가는 곳마다 첫마디는 북한, 북한. 이번엔 동아일보. 아베. 트럼프 마음 사기 위해 황제 골프 대접했다. 아울러 한국일보. 트럼프가 온다. 그의 가방엔 3종 핫 이슈. 이제는 서울신문. 트럼프 일본에 도착. 김정은의 경고장 날렸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검사 40%는 적폐청산 관련 수사 벌였다. 과거사에 빠진 검찰.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6일 세 주간의 첫날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 씨. 트럼프가 첫 아시아 순방으로 일본에 도착해서 아베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북한에는 경고를 보낸 소식. 여기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그리고 서울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와 트럼프의 공조, 아베의 아와 트럼프의 틀을 따서 아트 공조, 또는 아베의 배와 트럼프의 풀을 따서 배프 공조,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네요. 네.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때 수사, 재판 방해 등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내의 간부 실무 TF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의 핵심 증인이던 국정원 직원들을 나라 밖으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는 한겨레 기사도 주목됩니다. 이 중에는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취소 공작을 논의했던 그 인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재판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오늘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반론권을 포기하는 거지요. 법원은 그간의 검찰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데도 구속영장 기각하기는 쉽지 않은 그림이지요. 바른정당에서 오늘 9명의 국회의원이 탈당할 모양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보수 야당의 통합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자 기다립니다. 휴대전화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설악산에 첫눈이 왔다고 하는데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백혜영 리포터 나가 계시죠? 네, 주말 동안에 부쩍 날이 추웠는데요. 다행히 오늘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아침 기온 8.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오른 상태고요. 한낮에도 서울 16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의 상태는 좋습니다. 다만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는 구름의 양이 많은 가운데 일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호남과 충청 곳곳에는 안개주의 보가 내려져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화요일인 내일은 늦은 오후 남서쪽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5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아이고, 대장사라, 대장사라, 대장사라.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구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기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지난 주말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보셨습니까? 임시 편성된 방송이 나갔는데요. 자 그런데 첫 회부터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과 관련된 놀라운 제보가 공개됐습니다. 우선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촌 동생이자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측의 일을 도와주던 인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매제죠.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박용철 씨가 박지만 씨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박지만 씨가 신동욱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박용철 씨가 2011년 9월 6일 북한산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 박용철 씨는 살해되기 직전 신동욱 씨에게 박지만 씨가 신동욱 살해를 지시한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사촌형인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했고 그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제보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그것을 공개한 것인데요. 2011년 9월 6일 당시 북한산에서 살해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제보자는 덩치가 큰 남자, 즉 박용철이 여러 사람에게 맞고 쓰러졌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언자는 과연 단 하루도 어긋남없이 2011년 9월 6일 밤 상황을 틀림없이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9월 6일이면 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벌이는 남녀가 북한산으로 오는데 그래서 9월 6일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증언자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어서 2014년 당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당시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두바이로 떠났던 이유가 공개됐는데요. 두바이에서 만난 제보자는 박용수 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박용철을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박용철 씨가 박용수 씨에 의해서 살해된 것이 아니라면 경찰 수사 결과 발표는 엉망인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자,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토요일과 일요일 방송 요약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제3자가 있었다 하는 제보가 두바이에서 나왔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 제보였지만 문제는 이 이야기를 크로스체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여보세요? 북한산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제보했던 내용이 뭐냐면 현장에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가해자가 최소 3명이 있다. 근데 그 날짜가 정확히 그날이다. 2011년 9월 6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9월 6일을 뒤집으면 6월 9일이 되고 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전문용어네요. 네, 포지션에 관한 전문용어인데 그래서 그날을 기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날 특별히. 그래서 그 날짜를 잊을 수가 없다, 자기는. 이분은 이해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더욱 결정적으로 이분은 두바이 제보의 내용을 몰라요. 두바이 제보만 하더라도 박용철 씨와 가깝다는 사람이었는데.
한편 두바이 제보자는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 같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을 언급했는데요. 박용철 씨가 정윤회 씨와 녹취록을 담보로 거래했던 금액이 100억 원이었다. 이런 단서도 남겼습니다. 한편 당시 경찰 공무원 한 사람도 북한산 살해 사건에 가담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SBS가 확인했는데요. 다른 혐의로 감옥에 간 그 공무원은 SBS PD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묻자 면회 도중 자리를 피하더니 다시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이 발표한 진실 외에 또 다른 진실이 있을까?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해 말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추천수와 반대수가 정확히 일치되는 기사 댓글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 위기에 몰린 시기에 벌어진 일인데요. 댓글 가운데 일부는 2만 개가 넘는 추천을 받았지만 동일한 수의 반대 클릭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댓글은 추천과 반대의 수가 끝자리인 1자리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당시 우병우 의혹이 시작됐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는 총 8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추천과 반대수가 동일한 댓글, 다음 아이디 캣러버의 댓글이 유일했습니다. 이를 두고 보안 전문업체 큐브피아의 권석철 대표는 댓글 부대가 해킹 툴을 이용해서 특정 아이디를 공격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누군가 포털사이트의 아이디를 블랙리스트처럼 관리하면서 특정 이용자가 댓글을 달면 표적 공격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세월호 휴대전화를 복구한 모바일랩 이효민 대표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2만 개가 넘는 반대수를 조작하려면 수만 개의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를 생성하고 삭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능력을 가진 기관이 어디인지는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포털사이트 운영자들까지 이런 댓글 조작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의문이 제기될 만하지요. 다음은 인터넷 게시물을 감시하기 위해서 300여 명에 달하는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 심판부터 현재 형사재판까지 수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부 5만 원권이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가 모두 5만 원권 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탄핵 심판 초기에 4명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되자 10여 명으로 늘었는데요. 탄핵 심판 변론 비용으로 적어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불된 수임료도 5만 원권 현금이었는데요. 지난해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한 현금은 4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비용 모두 개인 돈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가 아닌지 의심하고 박 전 대통령 개인 계좌에 대한 분석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단독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좌우를 떠나 모든 정부가 해온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현 정부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주 청와대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자체 조사는 자유한국당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편다는 걸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JT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통치자금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재량껏 사용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뇌물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런 논리를 펴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의 사용처와 상관없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이 임의로 쓴 자체가 뇌물을 받은 행위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국가 예산을 마구 사용한 것은 범죄가 아닌 적이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리고요, 통치자금이란 말은 법전이나 국어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1995년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의 비자금 사건 때부터 등장한 신조어가 바로 통치자금인데요. 당시 전두환 노태우 씨는 재벌 총수에게 받은 수천억대 뇌물이 국정 수행을 위한 자금 수수였다. 이렇게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뇌물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동아일보 기사 주목됩니다. 권은희 의원을 기소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15년 당시 권은희 의원은 법정에서 2012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전화해 화를 내며 국정원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검찰은 이러한 증언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권은희 의원을 모해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수요일 법원은 항소심에서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기소했던 검찰 말이죠.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검토한 모양입니다. 결국 공안 2부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권은희 의원을 기소한 것은 법률가로서 해서는 안 될 기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자기들이 봐도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얘기지요. 또한 권은희 의원 사건에 대해서 수사해왔던 수사라인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권은희 의원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지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 의원 8명이 오늘 탈당을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바른정당은 창당 9개월여 만에 절반으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바른정당 어제 저녁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자유한국당과 재결합하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탈당파와 잔류파. 네,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의원총회에 앞서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것은 명분이 없음을 강조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기자들과 나눈 대화, 또 당대표 경선 연설에서 했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출당이 대단한 개혁인 것 같이 그래 포장되는 데 대해서 동의를 못하죠. 지금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기어들어가는 이런 식의 통합 그거는 진정한 보수통합이 아니다. 뭐 자유한국당이 뭐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통합 통합 이야기하는데 그냥 숫자만 불리고 기어들어가는 그런 통합 하지 않겠습니다. 8명의 탈당 선언이 결정됐지만 유승민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 바른정당 전당대회는 그대로 한다. 나는 당을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의석 20석을 겨우 유지해왔던 바른정당은 앞으로 군소정당이라는 험난한 길을 걷게 됐습니다. 김용민 파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현저히 낮은 적중률. 군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무죄 날 것 같아요. 군인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주 머리에 꽉 주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이버사령부 사건 관련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최윗선이 수사의 대상이 된 상황. 김관진 당시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군의 불법 정치 댓글 공작을 지시했고 정윤회 문건을 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하며 저는 이번 정윤회 사건을 접하면서 야당 또 시작하는구나 또 거짓 선동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대통령의 7시간 아무리 떠들어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비선실세 의혹 제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최근 최순실 사건 수사를 통해서 이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비선 실세의 존재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검찰은 당시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인 비선 실세 의혹은 추적하지 않은 채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라고 우기며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서 그 지면에 큰 충격으로 떨어진 화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나중에는 빨간 우이 가격 자세로 온몸을 짓누르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나 검찰이 밝힌 사실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은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에 대해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촛불로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사라질 거라고 했는데 오늘처럼 애국가 불러오지도 못하고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처를 맡은 피우진 처장은 저는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고 이물리한 행진곡도 아주 씩씩하게 부를 겁니다.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받은 게 뇌물인가요? 어제 SBS가 보도한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 심판부터 현재의 형사 재판까지 수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부 5만 원권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가 모두 5만 원권 현금이어서 검찰이 같은 돈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진단하는 것마다 마치는 게 없네요. 정치권의 펠레라는 별명이 가능할 김진태 의원인 것 같습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 비밀.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인 전 경기에서는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골드라인을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애청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바른정당의 탈당파들은 탈당, 또 탈당, 그리고 복당. 몸은 나무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었으니 탈당은 예견된 일 아니었나요? 라고 하셨고, 1915번 쓰시는 분,
바른정당에서 탈당하는 9명은 이해득 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네요.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총선은 2020년에 있습니다. 네.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고요. 9293번 쓰시는 분, 보수 통합이라는 말이 부끄럽네요. 보수는 무슨, 그저 그들만의 리그고 청산할 대상일 뿐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장미숙님, 박근혜 전 대통령만 탈당시키고 돌아가면 탈바꿈을 하는 겁니까? 가출 후 귀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국민이 우스운가 봅니다. 라고 하셨고, 김성식님, 탈당파 중에 꽤 소신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국회의원이란 인물은 가늠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보수 정치권 동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친박계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탈당을 종용했는데요.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귀 명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하고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당과 나라를 위해서는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를 벗어야만 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정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정치 재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고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 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이후에도 홍준표 대표와 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의 진흙탕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을 바퀴벌레에 비유하며 이제 추태 그만 부리고 조용히 떠나라 이렇게 탈당을 촉구했는데요. 친박계는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무법적이고 아나무인격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이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태흠 의원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만일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이 결정은 무효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만일 홍준표 대표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이 결정은 당원당규를 위반한 결정으로 무효입니다. 앞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격화되면서 경향신문은 홍준표 대표나 친박 핵심 의원들의 자가당착만 드러났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19대 대선 기간 동안 홍준표가 되면 박근혜의 억울함이 없어진다 이렇게 유세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한편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은 보수의 몰락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두고도 경향신문은 역설적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서청원 의원은 친박계의 맏형인데요. 국정표류에 대한 사과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는 야권발 정계 개편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이 초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한창이던 시기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학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관망하는 입장을 유지한 바 있지요. 국민일보는 여당의 자신감에는 유례없는 지지율 고공행진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0%를 넘나드는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야권의 지지율을 모두 합친 것보다 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을 상대로 어설픈 이삭줍기, 즉 통합에 반대하거나 탈당한 의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반발로 역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보수 통합의 파급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여권의 무관심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바른정당 통합파 8명이 자유한국당에 합류하더라도 뭐 9명으로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9명이 다 합류하더라도 원내 1당 탈환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이 최대 15명에 달해야 자유한국당 의석 107석을 포함해서 총 122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121석을 앞서게 됩니다. 또한 여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도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이상은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청와대는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달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대한민국을 국빈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국빈 방한은 우리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국별로 1회에 한해 가능한 방문으로 우리나라 최고 손님으로 예우한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가 굳건한 동맹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박수현 대변인의 메시지는 일부 시민단체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이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 트럼프 범국민 행동은 청와대 인근과 광화문 광장 그리고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규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대한 찬반 시위가 격화될 경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 가포 비상을 내려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공조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에서 싱가포르 언론과 가진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균형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한편 내일 열릴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의 최대 화두는 북한 핵과 미사일인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주 금요일 서울 세종로 회관에서 전쟁 반대를 외치며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방송인 김재동 씨 발언 들어보시죠. 손님이 오면 따뜻하게 맞이하되 대신 손님에게도 주인이 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제1선에 누가 써야 되느냐? 전쟁을 주장했던 국회의원들, 20대 때는 군대 가야 될 때는 가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선조 같은 사람들, 이 땅을 지켜낼 생각도 없으면서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1선에 서야 하고, 그 다음 제2선에는 40대의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죽어도 큰 걱정 없는 사람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땅의 공간에 책임이 없는 어린 아이들과 10대, 20대가 전쟁에 가장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걷어내줘야 그것이 저는 어른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경남 창원 터널에서 큰 참사가 있었죠. 세 명이 숨지는 사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5톤 화물차 운전사는 화물 운송 자격이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물 운송 자격은 화물주와 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사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격인데요. 경찰은 숨진 운전자 윤모 씨가 처음 화물차 운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윤모 씨가 무자격 화물 운전을 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모 씨는 최근 2년 동안 10건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2년 전에는 이번처럼 차량이 불에 탄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오늘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이런 물음이 정치권, 언론, 시중에서 급속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훈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